자, 그러면 1단원 present tense. 이 present tense는 현재 시제죠. 자, 기본적으로 tense가 time과는 다르다라는 거. 그걸 먼저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과 시제는 다르다. 어떻게 다르죠? 시간은 현재 뭐 시간은 말 그대로 흘러가는 거고. 시제는 정해져. 정해져 있다기보다 시제는 시간을 글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시간을 글로 표현했으니 당연히 시간과 시제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시간을 글로 표현했는데 글로 어디다 표현한 겁니까? 글로. 동사에 표현한 게 시제가 되겠죠. 오케이, 그게 포인트다 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또 밑에 내용 나와있네요. Present Simple, Present Continuous, State Verb 라고 챙겨져 있습니다. 자, Present Simple 이거 뭐야? 단순 현재형. Present Continuous 현재 진행형. 그 State Verb 이거는 상태 동사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게 될 거다 라는 거고. 자, 그럼 챕터 1은 항상 가장 중요한 게 제일 처음으로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주어가 먼저 나와야 되지 않나? 근데 주어보다 시제를 더 중요하게 지금 여기나 보다. 왜 그럴까? 주어는 뭐 아이나 뭐 사람 이름 쓰고 그냥 넘어가면 되니까 쉬운데, 시제는 상대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러나 봅니다, 이 책을 만드신 분들이. 오케이, 자, 그러면 가보죠. 자, 여기서는 지금 그 뭘 나타내고 있는 거냐, 여기 context listen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ontext의 뜻이 뭐예요? 맥락. 예, 상황이나 맥락이라는 뜻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1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죠. 소리네요. 여자의 목소리. 이게 영어로? 아, 영어로요? You're going to hear a woman interviewing most time for about what people do in their daytime before you listen to the pictures. Which activities do you think the student does it in his free time? Okay. 자, 무슨 말이에요? 이 남자가 자유 시간에 뭐 하고 있냐고. 이 여자의 인터뷰를 듣고 맞춰버려. 네. Okay. 네.